쓰거나 꼭 참아야 할 때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문다라는 표현을 하죠. 실제로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견디는 기관입니다. 단단한 것을 꽉 씹기 위해 어금니가 주는 힘의 강도는 10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단한 치아는 치유력만큼은 매우 약해서 한번 생긴 손상은 잘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김은죽 씨 역시 내 딸을 낳고 키우다 정작 본인의 치아 건강은 잃어버리고만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엄마 이거 봐봐. 우리 엄마는요 잘 웃지 않고요 꼭 입을 가리고 말해요. 엄마 이봐. 그녀는 좀처럼 웃지를 않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양치에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대체 어떤 일이 젊은 엄마 은주 씨의 웃음을 앗아간 걸까요? 과연 은주 씨의 미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 풍경. 그런데 은주 씨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양치부터 시작하는데요. 막내 서윤이, 첫째 서진이, 둘째 서희, 셋째 서림이까지 네 딸들이 일제히 익숙한 듯 양치 중입니다. 아이들 양치가 끝나고 나서야 은주 씨는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밥을 먹고 난 뒤 양치를 해도 됐을 텐데 굳이 먼저 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약고 아빠지요. 은주 씨가 챙겨야 할 가족은 아이 넷만은 아닙니다. 밥 먹을래? 네 딸의 아빠이자 은주 씨의 남편 이창진 씨입니다.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남편은 밤낮이 바뀌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른의 손이 가는 아이 넷을 엄마 혼자서 일일이 챙겨 먹이다 보면 엄마 배를 채우긴 어렵기 마련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식사를 끝낸 뒤에도 은주 씨 본인은 밥 한 술도 뜨지 못합니다. 실상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두유 한 팩을 꺼내 먹는 은주 씨. 겨우 두유 한 팩으로 식사가 될까요? 안 먹고 있다가 두유 먹거나 뭐 아니면 밥에 콕 말아서 먹곤 해요. 씹는 게 불편한 게 있고요. 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될까요? 한눈에도 심각해 보이는 은주 씨의 치아 상태. 어금니도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이게 그 이쪽은 충치가 있는데 지금 치료 가야 돼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19살. 은주 씨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건강했습니다. 듣던 대로 참 예쁘시네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창진 씨와 은주 씨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21살 때 사랑의 결실로 첫째가 생기면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어서 둘째, 셋째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있어 행복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빨랐던 결혼 생활은 엄마의 책임 외엔 조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거의 다 끊겼어요.
지금은 어담담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왜 애만 보고 있지라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안은 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은주 씨의 앞니 세 개가 부러졌고 넷째 출산 이후 중요한 어금니마저 부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래? 아, 이거 집에만 있을 거야? 아, 나랑 싫어. 통증뿐만 아니라 흉한 치아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당시 그 치료는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네, 임신부라서 이제 마취도 안 된다고 하셨고요. 이제 애기 낳고 오라고 했는데 아이 낳고 갔을 때는 이미 모유수유 중이어서 처음엔 갔을 때는 마취했어요. 마취하고 했는데 이제 모유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애기는 분유를 안 먹고요. 잠만 잤는데 쉴 수는 없고요. 3시간 내내 울렸어요, 애를. 그렇다 보니까 그냥 모유수유 끝나면 가야겠다. 육아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은주 씨. 그녀가 양치에 집착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치아만큼은 건강해야 한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응? 구석구석 안 하니까 충치 생기잖아. 아, 애기 할 거야? 깨끗이 해 그럼. 구석구석 깨끗이. 엄마의 교육 덕분에 아이들도 열심히 양치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양치하시는군요. 네. 은주 씨 역시 꼼꼼히 양치를 합니다. 당장 치료할 여건이 안 되는 그녀의 유일한 치아 관리입니다. 동생들을 잘 챙기는 큰딸 서진이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 내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면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내 딸들이 모두 빠지고 난 자리,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넷이나 되니 각자 식판에 밥과 반찬을 챙겨주지만 그래도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잠이 부족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없습니다. 청소하시는데 불 안 켜시나봐요? 남편이 자고 있으면 불 안 켜. 하지만 때로 몸도 마음도 지칠 때면 곤히 자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는 은주 씨. 은주 씨는 화장 대신 마스크를 쓰는데요. 앞니가 빠진 이후로 마스크는 필수 용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조차도 만나기 싫어한다는 은주 씨가 마스크까지 쓰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은주 씨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병원. 지자체의 지원으로 얼마 전부터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명절에는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아이들하고요.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34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저희가 20점부터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은주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에게는 힘든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단란했던 가정. 그러나 다섯째 막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은주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야,
산후 우울증으로 불면증까지 더해졌고 급기야 은주 씨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쳤나봐. 미쳤나봐. 요즘도 은주 씨는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제가 지금 살지 복용만 한 이유도 그거예요. 막 이전까지는 아기 보는 시간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책만 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새벽 4시니까요. 왜 그 시간에 못 일어나고. 잠을 안 잤으면 하는 생각도.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요.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애기 보낸 마지막 날을 꿈을 꿔요. 가슴에 묻은 자식을 어미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녀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건 바로 네 명의 딸 때문입니다. 기죽지 않게 뭐든 해주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못난 어미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유정이다. 현재 보기 좀 그러니까. 알려드려요. 원래 이러고 다녀요. 아, 어딜 가든요? 네. 엄마랑 나갈 때 맨날 마스크 쓰세요.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지, 아니 어쩌면 아이들이 이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트에 온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골라보지만 단호한 엄마에겐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사줘요. 안 돼. 둘째가 고른 것도 퇴짜네요. 초콜릿. 애들 여기 오면은 과자 같은 거 안 사주세요? 잘 안 사줘요. 웬만하면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빨이 많이 상하니까 너무 당분도 많고 해서. 결국 아이스크림도 초콜릿도 하나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끝내 둘째 서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스크림 안 찾아서 울겠죠. 아저씨가 사줄게.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 치아 관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대신할 간식은 무엇일까요? 언제 울었냐는 듯 서희는 열심히 반죽을 하고 있는데요. 단거 만드는 거예요. 찹쌀가루예요. 아저씨. 네. 하트요. 하트요. 아저씨한테 날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예요. 딸의 애교에도 엄마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간장이랑 올리고당. 그렇다. 간장 만들면 돼요? 간장이랑 올리고당이요. 올리고당? 야, 이거
은주 씨의 요리 원칙. 가급적이면 간식은 직접 만들어주고 설탕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건강한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달지 않은 음식이 아이들 입맛엔 어떨까 싶었는데 아주 맛있게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습니다. 표현이 맛있어? 응. 진짜? 이거 맛있다 이거. 떡 맛있어? 응. 이거 해 이거. 이거. 사진이 많이 먹어. 뭐, 사진이 많이 먹어. 늘 엄마를 챙기는 큰딸이 피자를 건네보지만 한사코 먹질 않습니다. 누가 와? 은주 씨는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거 안 드세요? 우리 엄마는 잘 안 드세요. 아 원래 좀 그래요? 네. 아. 아니 우리야 드셔보시지 왜.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애들 먹는 거 봐도 괜찮아요. 엄마 너희 언니가 내 거 물이 빼줘가. 딸의 마음 씀씀이에 한 입 먹어보지만 씹는 게 쉽진 않습니다. 결국엔 먹지 못한 채 슬쩍 뱉어내고 맙니다. 와, 떡도 못 씹으세요? 네, 여기 통증이 있어가지고 먹고는 싶은데요, 솔직히. 치아가 불편하니까 끊어 먹는 것도 안 되고 어금니도 양쪽 다 불편하고 먹는 게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늦은 오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수건이요. 아이들은 본 채 만 채 아빠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돼 있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 최고야. 내일 그다음에. 오늘 날 있는데. 응. 아니 완전이랑 국물이 한 거야. 나 원래? 실망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자기들끼리 거실에 나가 놉니다. 더 보채고 졸라봐도 아빠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딸들과 놀아주면 좋을 텐데 아빠는 늘 피로하기만 합니다. 여기 이사를 오게 되셨잖아요. 예예. 뭐 저축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뭐 안 좋은 저희 집안 사정 알아주셔가지고 군청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도 소개받아서 뭐 무료 임대 쪽으로 해서 그냥 관리비만 내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단 무료 임대 조건으로 창진 씨는 매일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치워야 할 쓰레기가 한가득인데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출근을 해야 하기에 장갑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입주할 때 여기 분리수거하는 거랑 입구 청소하는 거 좀 하루에 한 번씩 해주기로 약속하고 여기 입주하게 된 거거든요. 창진 씨는 일이 고되지만 여섯 식구의 보금자리를 지원해준 고마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창진 씨. 형 찾았어? 어? 형 찾았어? 어디 있어? 밥도 먹지 못하고 곧바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야근에 아파트 청소까지 아빠는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꽂잖아, 꽃대로. 아니, 딸. 아빠, 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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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남들은 쉴 시간인 깊은 밤.
아빠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창진 씨가 나가자마자 은주 씨는 약을 먹는데요. 대체 무슨 약일까요? 작년에 안 좋은 일 겪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일 겪고 나서부터 치아와 막내 아들을 잃은 뒤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우울증 증세가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은주 씨는 밝은 얼굴로 내 딸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재밌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웃질 않는 엄마. 담은 입처럼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성년 니네 새끼들아. 스스로를 가둔 은주 씨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은주 씨는 아이의 입에서 첫 이가 봉긋하게 올라온 그 감동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힘든 출산과 육아로 자신의 이는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딸이 사랑스럽기만 한 김은주 씨. 지금이라도 건강한 치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은주 씨에게 희망이 되어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 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죠. 이가 좀 불편한 곳이 있다고. 네. 근데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앞니가 어떻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요, 부러진 거. 아, 잠깐, 한번 살짝만 볼게요. 아, 그렇구나. 부러진 상태구나. 네. 아기 안고, 그러니까 임신 중일 때, 아이 안고 계단 내려가다가 부딪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덜 내려가서 다쳤으면 안고 있던 아이도 큰일 날 거예요. 아이고, 아가 대신 엄마가 다쳤구나. 네. 그러면 이 어금니는 또 왜? 그것도 애기 가지고 상하기 시작해가지고 썩었죠. 아, 맞아요. 그래, 얘기 들어보면 애 한 번 날 때마다 이 하나씩 빠질 만큼 이도 그렇게 막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 골다공증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젊은 엄마인데, 그쵸? 근데 막 여기저기 불병이 나버렸네.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느라고. 둘이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 한켠의 응어리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망신고는 막내 누나 생일이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그치? 이 한세 산 사는데 왜 이렇게 울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겪고 있고 그랬겠다 진짜. 감정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정 표현을 못해요. 네. 너무 깊은 슬픔을 겪어서 그런가 보다. 그치?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울었겠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울겠는데 그것도 상담할 때 빼고는 안 울어요. 진짜 한 번만 안아줘도 돼.
안아주고 싶어서 그냥 진짜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제 좋은 일이 많지. 알았지? 응? 진짜로. 괜찮아.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미.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검사 잘 받고 오세요. 알았죠? 파이팅! 파이팅! 가족 없이 혼자 온 은주 씨에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은주 씨의 치아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CT와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로서 힘든 삶을 살아온 은주 씨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주 씨 현재 치아 상태 좀 대충 검사를 하셨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실제로 이 치아가 없게 되면 특히 이제 앞니가 없게 되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뿌리 밑에 이렇게 염증이 와 있고 골수염, 만성 골수염까지 같이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환자 치료 병력을 보니까는 투약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항우울제약을 신경정신과에서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아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시술이 쉽지 않은 상황. 과연 은주 씨는 시술이 가능할까요? 은주 씨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래요. 근데 깔끔하게 치료해 주시겠대요. 아주 훌륭한 좋은 실력 가진 선생님들께서 은주 씨 옆에 딱 붙어서 은주 씨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있었던 부분들 깨끗하게 고쳐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 기쁘다, 그죠? 악수 한번 축하드려요. 이제 고생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자고요. 잡아놓은 치료 계획은 앞니 세 개가 지금 손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빼고 임플란트 치아를 넣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이를 씌워서 하는 미용적인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금니에 지금 썩어서 남아있는 뿌리가 있는데 그거 빼고 역시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는 그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을 할 앞니는 정확히 시술하지 못했을 경우 모양과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컴퓨터 가상 모의 시술법 알토게이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가 뿌려낸 다음에 둔 지 오래돼서 여기 안에가 많이 썩었어요. 여기 하나는 완전히 썩어서 이가 없어졌고 이거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난데 그래도 충치가 남아있어서 그것도 역시 이거를 갈아내고 이를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금니는 부러진데 이게 많이 썩은 상태가 진행이 돼서 지금 안에 뭐 엑스레이를 봐서는 골수염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두면은 세균 감염으로 사실 이 턱뼈 전체에 감염이 번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치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시술 전 안정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극렬하게 하거나 갈등하거나 폭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간혹 가다가 손찌검도 했었어요. 아,
그러면 기억이 나요? 혹시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하.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주 씨가 남편한테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해야지. 아니 꼭 안 해도 돼. 그런 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말하기 어렵다. 그래. 자, 그럼 요즘에는 안 그래요? 예. 자, 안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범죄 쪽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로 해서 법원까지도 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고. 네. 법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 많이 반성하고 고치려고. 네. 많이 노력했죠. 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숙제를 받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은주 씨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부가 나이가 31살이라는 나이에 아이가 4명이고 결혼 생활이 11년째라는 거는 좀 그 일상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놓여 있는 그 구조가 너무 열악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이들의 증상인데, 아이들의 문제가 결핍과 집착과 다툼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기 감정이 수용되지 못할 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는, 이 부모도 역시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말로 다 표현 못할 미안함을 꼭 잡은 손으로 대신합니다. 와이프 생각도 이제까지 몰랐을 뿐더러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몸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와이프 입장 생각도 못했고, 또 애들한테 못했던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으니까, 앞으로 뭐 상담했던 것처럼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제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애들 행복을 위해서. 결혼 후 처음으로 창진 씨가 주방 앞에 섰습니다. 상담 과제로 아이들에게 요리해 주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땀이 들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죠? 예, 요리란 게 좀 많이 힘들어요. 부인에 대한 힘든 것도 알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난생 처음 도전해보는 떡볶이. 요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은주 씨가 왔습니다. 혼자 와야지, 지금 너. 고추장 넣고 야채 넣는 거랑 야채 넣고 고추장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야?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 야채를 먼저 넣으신 거였어요? 예. 진짜 처음 받으시는구나. 예. 만들면서도 내심 불안한 창진 씨. 자기야. 응? 여, 이리 와서 간장 한번 봐봐, 밑간. 결국 은주 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짜죠? 아니, 짠 건 아닌데. 졸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맵기만 매워. 맵기만 매워? 기다려. 호언장담했던 창진 씨가 가진 비장의 카드는 다름 아닌 설탕. 너무 많은.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어도 될까요? 그래도 송송 썬 파까지 넣으니 모양은 제법 그럴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빠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얘들아! 네? 떡볶이 먹자!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니까, 아빠가 한 거라. 맛있다. 맛있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안 매워요? 많이 먹으라고. 얼만큼 맛있어? 많이 맛있어? 아빠의 작은 노력 덕분에 온 가족이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왔던 시술날. 혼자 온 은주 씨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긴장감을 달래봅니다. 안감이 귀찮은데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아이들을 보느라 같이 오지 못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절 잘 받고 오늘 못 가봐서 미안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네, 치료 잘 받고 내려오라고요. 그게 다 했어요? 네, 내려오면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래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남편에 이은 큰딸의 응원 메시지에 힘을 더 내봅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됩니다. 가장 심각한 왼쪽 앞니와 오른쪽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데요. 이종호 교수가 임플란트를 심고 권호범 교수가 그 위에 임시치아를 장착하게 됩니다. 먼저 시술에 앞서 국소마취를 실시했습니다. 은주 씨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오늘은 그냥 그대로 수술 가이드대로 그 지침대로 그냥 임플란트만 위에 앞니 그다음에 아래 어금니 이 두 개만 심고 그다음에 거기다 임시 보초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좀 위험성도 있을까요? 위험성이 물론 있던 것들을 저희가 컴퓨터 분석과 CT 영상 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배제한 상태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 영역에 심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소 마취 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앞니를 먼저 발치했습니다. 손상이 심했던 어금니 역시 썩은 뿌리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제 은주 씨에게 딱 맞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되는데요. 이 위치에 심을 위치가 다 돼 있고 이건 옆에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장치고 이거는 드릴을 가이드해주고 깊이 위치를 조절해 주는 거 장치거든요. 아,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술자의 기술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 또 실제로 째가지고 보면서 하는데 지금은 많이 째질 않거든요. 절개가 없어 줄어든 통증 덕분에 시간과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습니다. 여기는 좀 앞이라서 가늘고 긴 거가 좀 예상했거든요. 보다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잇몸에 스탠트를 장착한 후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에 드릴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임플란트거든요. 이제 잇몸에 심을 임플란트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임플란트를 장착하고 드릴링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데요. 확실한 설계 덕분에 신속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시술됐습니다. 이 시술법은 출혈이나 통증, 붓기가 적어 은주 씨에겐 최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시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체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기술,
이렇게 도와줬고, 거기다 이제 보철을 하는 거를 전에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아래 같으면 보통 3개월, 윗니 같으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 당일날 그런 원데이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빨라졌죠. 이종호 교수가 심은 임플란트에 권호범 교수가 만들어 놓은 임시 치아를 장착하면 시술이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내려오셨는데요. 임플란트 위에다가 임시 치아를 바로 끼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이를 끼워드릴 거예요. 임시 치아는 약 2, 3개월 후 영구 치아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치아 색도 은주 씨의 기존 치아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요. 늘 입을 닫은 채 웃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은주 씨. 31살의 치아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과연 은주 씨의 치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 4년 만에 되찾은 치아입니다. 모양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보여요. 네. 치아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은주 씨가 웃으니 저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짧지만 힘든 치료 과정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성공적인 치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시술실 밖에서도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르는 은주 씨. 여기 거울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신기해서. 아니, 마취도 안 풀리셨죠? 네. 그래도 얼굴이 벌써 화색이 도세요.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나봐요? 네, 신기해요. 아무 혓바닥에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보이는 게 신기해요. 기분 좋으세요? 이제 건강해진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환하게 웃어봅니다. 이빨하니까 이쁘네. 엄마 달라진 거 있어? 아니. 이빨. 이빨. 엄마 이뻐요. 대머리 다쳤어요. 이빨도 치료 잘 됐고 발격을 서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이날 은주 씨 집에선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주 씨가 화장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던 그 은주 씨 맞나요? 정말 몰라보겠는데요. 이뻐요. 아니, 근데 이뻐요. 엄마 예뻐요. 오늘 이렇게 은주 씨가 화사하게 꾸민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놀이동산을 찾았는데요. 이산 갔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가족 나들입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습니다. 즐거운 건 은주 씨와 창진 씨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은주 씨 차례.
남편이 먹여주는 거라 왠지 더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은주 씨가 참 예뻐 보입니다. 알았어, 줄게. 어머니랑 같이 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처음에 무서웠는데 씹으니까 씹히네요. 4년 만에 먹는 즐거움을,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행복할 줄 몰랐네요. 윤희도 행복해요? 얼마큼? 나이 달달하지 너 지금. 혓바닥으로 닦고 있어. 하나 둘 셋 김치. 은주 씨 가족의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김은주 씨의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화사해지는 기분인데요. 건강해진 치아, 건강해진 마음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다음 주에도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커피로 생활을 하는 게 5개월이 됐어요. 하루하루 안 아픈 게, 이 치통이 안 아픈 게 제 유일한 행복이죠.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